자, 다항식 ANX 제곱 플러스 2ANX 마이너스 3에다가 n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an의 n 제곱 플러스 2an의 n 마이너스 3은 야, n을 x 값에 n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은 다 사라지고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1이고 an의 n 제곱 플러스 2an은 4가 됩니다. an으로 묶어내게 되면 n 제곱 플러스 2n은 4가 되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값을 구하였기 때문에 a만 남기고 n제곱 플러스 2n을 양변으로 나눠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정리하면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2의 4 이렇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를 값을 구하였기 때문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은 시그마 마찬가지로 무한대까지 갈 때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4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부분 분수이기 때문에 n분의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 마이너스 n을 하면은 2분의 분자 4가 되고 1을 대입했을 때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을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1과 2분의 1이 남게 됩니다. 그리고 n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n-1이 살기 때문에 n-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.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남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거 두 개가 살았기 때문에 끝에 거 두 개가 살아서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살게 됩니다. 그러면 정리하면 2 괄호 열고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. 다시 정리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수렴하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보게 되면은 이 식과 이 값과 이 값은 그 즉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은 n이 무한대가 되면은 분모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0에 수렴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로 할 때 2 곱하기 2분의 3이 됩니다. 즉 값은 3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.